경찰 측은 지난 4월 9일 토요일 재활용품 용기에서 발견된 시신 토막이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과 데이트를 나선 이후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잉그리드 라인스 씨의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라인 씨는 금요일 밤 데이트를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라인 씨는 토요일 아침 맡겨놓은 아이들을 데리러 와야 했으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전 10시가 지나서야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라인 씨의 은색 도요타 하일랜더 SUV 차량이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그녀의 휴대폰과 지갑 및 개인 소지품들이 렌튼 지역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 토막들이 오후 4시쯤 한 집주인에 의해 재활용품 용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측은 비닐봉투에 쌓인 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시신 토막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애틀 경찰 측은 다음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37세인 존 로버트 찰튼 씨를 붙잡았으며 살인사건 조사를 위해 그를 킹카운티 교도소에 구금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